무슨 일이야, 일주야? 왜 그래? 네가 무사하게 나와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우리 친구잖아. 너하고 헤어진 뒤에 아버지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 강일주라는 이름으로 15년을 살았지만 이곳에선 그 누구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들한테 짓밟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는지 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이곳을 도망치고 싶었어. 그때마다 날 잡아준 건 형우야. 근데 형우는 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 왜? 형우하고 몰래 결혼하려다가 아버지한테 들켰거든.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그랬구나. 그래도 서로 마음 변치 말자고 약속했었는데 너무 불안해. 며칠 전부터 연락도 되지 않고 어젯밤에 전화기도 꺼놓고 사라져버렸어. 일주야, 그건 오늘 있었던 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거 말하는 순간 난 죽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 무슨 일이 있겠지. 너희 둘 15년을 함께 했잖아. 형우도 남자잖아. 외로울 땐 누군가를 안고 싶은 욕망을 가진 남자. 그런데 난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불안하지만 형우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할까봐 너무 두려워. 일주야.